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방탄에 협조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법원에 이미 제출된 녹음 파일을 마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 여사 방탄에 나섰습니다.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던 검찰이 여론이 나빠지자 새로울 것도 없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흘리면서 수사하는 척 알리바이를 만드는 생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쇼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변호를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금융감독원장이 김 여사의 대표 변호사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사단 막내 부장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 증거 한 톨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결백을 강변한 것입니다. 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가 공무원들이 국정은 뒷전이고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해 나서는 이 회개한 상황,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맞지도 않는 자리들에 온통 측근 검사들만 임명했나 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 넘는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뭉개고 대통령실이 덮어놓고 보호하려 해도 김건희 특검은 거슬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검찰 수사 더 지켜보나 마나 뻔합니다. 서슬퍼렇게 국정과 검사 인사권을 장악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이 수사의 빗장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면 이는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입니다. 이전의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맹종했고 지금의 검찰은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맹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가 한치도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방탄에 협조하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 역시 74%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삼중고에 국민 삶은 가파르게 어려워지고 있으니 너무나 역설적인 현실에 국민 공분이 하늘을 찌를 지경입니다. 오직 검찰만 외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만으로 모두가 알 정도의 전관 검사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50억 클럽의 추악한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관찰하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 부러진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